자몽, 시트러스, 열대과일. 짜잔! 크리스마스 파티 특집답게 저도 파티의 호스트처럼 좀 크리스마스처럼 한번 꾸며 입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븐이 다 됐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또 분위기 내야죠, 우리. 초를 한번. 집에서도 요리할 때 뭐 특별한 날이라고 켜두시지 마시고 자주 켜주세요. 음식의 그 냄새를 초가 좀 잡아주거든요. 아, 이 연어 파피오트와 곁들일 오늘의 추천 와인은 뉴질랜드 마투아라는 와인입니다. 아, 지난번에 이 호주 와인의 특징 말씀드렸죠. 코르크가 아니라 이런 그냥 일반 마개로 되어 있는 병뚜껑처럼 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로 호주 옆나라 뉴질랜드에서도 그런 자연 친화적으로 코르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투아라는 와인을 잘 보시면요, 요 모양 보이세요? 요게 뉴질랜드의 그 전통 부족인 마오리족이라고 있잖아요. 그들의 이 전통 모양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뉴질랜드 와인에서 또 특징적으로 이렇게 마오리 부족의 전통 문신을 넣은 게 좀 재밌고요. 특별히 이 와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와인의 품종은 이 쇼비뇽 블랑이라는 품종으로 100%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프랑스 쇼비뇽 블랑 같은 경우에는 좀 미네랄 향이 강한 게 특징이라면 이 뉴질랜드의 쇼비뇽 블랑은 과실향이라고 할까요? 허브향. 이런 열대 과일 향이 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저는 좀 그런 쇼비뇽 블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산물 요리, 이런 생선 요리랑 좀 잘 어울리는 와인이라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와인입니다. 저는 이거 롯데마트에서 3만 원에 구매했는데요. 행사가로 할 땐 조금 더 저렴하게도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 화이트 와인은 10도 온도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열어서 한 15분 뒤에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15분 전에 냉장고에 아주 좀 차갑게 온도를 다운시켜 놓으시고 괜찮고요. 이미 향이, 우와, 이거는 좀 오픈할 때마다 자몽, 시트러스, 열대과일 이런 향이 정말 아주 풍부해요. 자, 그럼 오늘 대망의 연어 파피오트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요리. 우와! 네, 우선 이불처럼 덮어놓은 레몬 살짝 비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향이 있어? 와. 자몽이, 열대과일이, 청사과가, 청포도가, 와, 정말 이 와인은 추천하는 와인이에요. 이 가격대에 이런 훌륭한 맛을, 이렇게 화려하게 향을 내주는 와인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왜 음식 먹을 때 아저씨 같은 소리가 나지? 이번엔 이 홀그레인 머스타드예요. 얘를 이거는 저는 좋아해서 스테이크랑 자주 곁들여 먹거든요. 여기 연어에도 꽤잘 어울리더라고요. 연어에 요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같이 넣어서 이 겨자의 상큼함이 같이 더해지니까 훨씬 풍미가 생겼어. 초도 켜놓고 알록달록한 파티 음식도 앞에 놓고 무엇보다 화려한 이 마투아 와인까지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시나요? 파티 분위기 나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편엔 어떤 요리로 또 파티 시리즈가 이어질지 그럼 다음 편을 기다려 주세요.